자, 여러분, 고종훈 선생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회탐구가 지금까지 작년하고 재작년이 비중이 좀 많이 낮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이 지금 발표를 한걸 보면 사회탐구 비중이 상당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알기 이전에 벌써 이제 수험생들이 예비 고3들이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예전에는 없던 현상. 그전에는 겨울방학 때 사회탐구 한번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보통 이제 학기 중에 사회탐구를 공부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학기 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요즘에 거의 주말 특강,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제 제가 강남 메가 스타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험생들이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계속 그런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로, 사회탐구에 대한 인식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3, 4, 5, 6월 달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개념을 이래도 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느긋하셔도 됩니다. 3월 달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번의 시험을 잘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겨울방학 때 개념 이래독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국영수 공부에 집중을 하고 내신 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치기 전에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을 이제 한 3일 전이나 4일 전에 쭉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겨울방학 교재로 쭉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또 해설 강의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듣고 또 이렇게 분석 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에 또 충실하고 국영수 공부에 충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을 이제 치기 한 일주일 전에, 한 5일 전에는 다시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사회탐구 과목을, 사회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또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듣고 또 분석 강의, 오답노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여름방학 때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딱 분배를 해가지고, 전체 시간에서 최소한 20% 정도는 사탐에 할애를 해야 되겠죠. 사회 과목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 그렇게 쭉그 페이스로 가야 됩니다. 9월 달 이후에는 사회 과목에 대한 비중을 전체 공부 시간에서 한30% 가까이 이렇게 좀 늘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겨울방학 때 개념 1회독을 하신 분들이 아마 전체 예비 고3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분들은 제발 6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 1회독 하셔야 됩니다. 바쁘지만, 국영수 공부로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로 바쁘지만, 6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 1회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만약에 이걸 안 하시고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하면 되겠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필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차피 물론 이제 예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차피 사회탐구라고 하는 것은 국영수 과목과는 달리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을 다들 전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국영수가 올 1등급이라고 해서 사회탐구, 사회과목을 둘다 1등급을 받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국영수가 올 1등급인 분들도 사회과목은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사회과목은요, 국영수가 뭐, 선생님, 저는 뭐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요. 그분들도 사회 과목은 1등급을 다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목은, 물론 이제 1등급은 어차피 4%입니다. 그래서 1등급 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 과목은 이런 어떤 본질적 격차가 없는 과목이에요. 누구나가 한두 달, 세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게 사회 과목이. 자,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에 개념 1회독을 하신 분들은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활용을 좀 해서, 그때 이제 뭐,
그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두 번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까지 쭉 한번 일회독을 한 다음에 시험을 치고 해설 강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 분석을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 방학 정도 되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EBS 교재도 좀 풀어보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은 그대로만 하시면 거의 1등급, 2등급까지는 그대로 그냥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방학에 넋놓고 계셨던 분들 있죠. 아직 과목 선택도 안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대충 뭐, 사회 과목 뭐, 여름방학 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천만에 만만의 콩깍지입니다. 이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마시고, 바쁜 와중에라도 상반기 중에 6월 평가원 전에 반드시 뭡니까? 중간고사 끼어 있고 학교 일정 바쁘고 국영수공 바쁘지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1회독 완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개념 1회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 완독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열의 여덟, 아홉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사로 말하면 뭐 선사,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대, 뭐 고려, 뭐 이런 거 이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사실 지금 한국사는 어떻습니까? 근현대사 중심이라 저기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가 전체 20문제 중에서 16문제가, 그러니까 14문제, 15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대, 고려, 거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근현대 부분은 손도 안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밖에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념 1독 하셔야 된다는 것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속도로 알겠죠? 균일한 속도로 완강하는 것이 개념 1회독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겨울방학에 개념 1회독 안 하신 분들 또 겨울방학 때 공부했어도 완독, 완강하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대충 공부하다 마르신 분들 자, 여러분 3, 4, 5월 달에 6월 평가원 전에 반드시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사회 과목은 누구나가 목표가, 뭐, 쌤, 사회 과목의 목표가 뭐 2등급, 3등급인 사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회 과목은 국영수는 뭐, 현실적으로 목표가 2등급이다, 3등급이다.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거지만, 사회 탐구는 누구나가 목표는 항상 1등급이나 만점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방금 당부드린 그몇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수능에서 여러분들도 1등급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